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접촉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벌 지역 감염 확산에 각 학년의 등교 일정이 일주일씩 연기됐습니다. 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무더기로 나오면서 결국 학생들의 등교 개학 일주일씩 더 연기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연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은 내일 고3부터 등교를 하는 거였는데 어제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하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긴급회의를 했고요.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인 건 아는데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고민은 사실 남아있죠. 교육당국의 입장, 구상 직접 들어보죠.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백범입니다. 예, 결국 고3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무리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데 토달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고3에게는 이제 입시라는 현실이란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변화 생기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관님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 지금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5월 1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로 예정됐던 전국연합평가, 흔히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거, 그 시험은 미뤄지는 거죠? 예, 학력평가인데요. 5월 20일 날 고3이 등교 수업을 개시하면 아마 그 다음 날로 시험 보는 걸로 경기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신 점수에 반영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대개 이제 6월 두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중간고사를 할 예정인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기말고사는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확인을 하셔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뭐 전체가 다 중간고사는 이번에 안 본다라든지 지필고사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든지 그런 방침은 없는 거죠.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합해서 한번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예.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그 내신 성적의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한 번으로 보기보다는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3은 재수생과의 형평성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 보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볼 거다. 다만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게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12월 3일 대학 입시. 이 일정은 변화 없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수능을 실시하는데요. 네. 예년에 비해서는 약 2주 정도 뒤로 그 늦춰진 거고요. 그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일정은 이미 발표한 거에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그레이스님 같은 청취자들도 자꾸 이제 찔끔찔끔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고3이. 그래서 좀 정확한 것들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12월 3일 수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변함없다. 이건 확실히 하신 거예요? 네. 수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번에 4월 9일 날 발표한 일정에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지금 개학이라든지 모의고사 일정 이런 거는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고3들은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학교 수업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는데 개인 과외를 받는다든지 학원으로 보조받은 학생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또 다 봐야 되니까 이 격차를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차관님 뾰족한 수는 없는 거죠. 뭐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원격 수업이 개시가 됐고요. 예. 또 앞으로도 뭐 유사시에는 원격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큰 어려움이 없는 한 20일 날 등교 수업을 개시를 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면서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신다면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수시 입시가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똑같은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서 또 뭐 모자라고 그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충을 하신다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란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긴 해요. 다시 전체 학년 얘기로 돌아와서 개학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고 계시죠. 그거는 지난 5월 4일 날 원래 그 발표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5월 연휴 뒤에 1주나 2주 동안에 감염병 확산 또는 감소 추이를 봐가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여지를 뒀었고요. 물론 5월 20일 날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 수업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또 5월 27일 날 예정된 나머지 학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2주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학 발표할 등교 개학 발표할 때 이런 이태원 사태 터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처럼 한지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또 모르는 거군요. 물론 그 앞일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의료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고요. 또 그러는 사이에도 지금 원격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원격 수업을 충실히 받으면서 기다려주신다 그러면 등교 수업이 곧 가능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9월 학기제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꽤 들어와요. 이게 뭐 6월 돼서 등교해봤자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다닐 건데 그냥 차라리 1학기를 깨끗이 포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가고 2학기에 개학이다 이렇게 하고 등교다 하고 그 사이에 오프라인 수업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9월 학기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좀 이른 얘기고요. 9월 학기제까지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고 이미 온라인 수업은 하고 있으니 1학기는 이렇게 하고 2학기부터 등교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 즉 원격 수업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상황이 호전이 되고 좋아진다 그러면 등교 수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든 보름이든 일단 나가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격 수업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또 원격 수업에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대면은 수업을 통해서 즉 등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성 교육도 그렇고요. 또 학생들 간의 그 창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이죠.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워낙 지금 계속해서 찔끔찔끔 미뤄지니까 그냥 깨끗하게 1학기는 지금 잘해봤자 한 달이니 요거는 1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처럼 쭉 수업을 하고 2학기부터 등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겠냐는 뭐 요런 의견들도 있어서 전한 겁니다. 근데 교육부 입장은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래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하는 게 낫다 이 말씀. 예, 맞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발표할 때도 등교 수업 예정일을 발표하면서 등교 이후에도 항상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그러니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등교 수업이 가능한데 그거를 꺼리고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또 다만 집에서 그 여건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지금 집에서 돌봄 문제로 또 고통받는 가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여건만 되면 일단 오프라인 수업 등교한다. 만약에 이제 등교 개학 이후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확진자가 갑자기 발생했다 이러면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예,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요.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비축한 보건 마스크를 전부 쓰고 그다음에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교 수업을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14일 이상은 원격 수업을 지속한다든지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네. 결정을 할 때는 역학조사 결과가 중요하게 좌우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상황이 이제 이태원 지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상황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썩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고3이나 중3 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런 학년들은 등교를 하고 대신 밀집도를 확 낮춰야 하니까 그들만 등교시키고 다른 그 학년들은 더 미루는 방법 이것도 고려를 하세요? 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3은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대학 입시 일정이라든지 학사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5월 20일 날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번갈아가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또는 분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교육청과 지금 학교에서 계획을 네.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